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무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내 고향은 풍산인데 안동시 풍산읍입니다. 낙동강이 수시로 범람하여 퇴적터를 온 들판에 덮어주어 토질이 매우 비옥하고 부드럽고 또한 터심이 깊어서 무우의 명산지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때 풍산무우라고 하면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좋은 무우랬습니다. 먹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 겨울을 나고 이른 봄이 되면 무우밭에 떡잎을 면한 그 어린 나무를 섞어가지고 짭짤한 된장에 비벼 먹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호롱불 아래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무를 깎아 먹던 일이 바로 어제와 같습니다. 호롱불은 심지를 조금만 더두우면 끓음이 나고 그렇다고 낮추면 방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사람만 걸어가도 그 바람에 제절로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끓음이 나지 않을 정도로 높여 놓는데도 그래도 오래 있으면 그 매연 때문에 눈이 짭짤하고 목이 따갑습니다. 그럴 때 무 한 조각을 먹으면 어디에도 비길 바 없는 좋은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을 해서 무 한 조각 먹어보면 그런 대로 먹을만 합니다. 또한 병원도 멀고 약도 별로 없던 그때 속이 불편하거나 가슴이 쓰리고 아플 때는 무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로 간판에 갈아 간장을 쳐서 식전에 먹으면 속이 후련해지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에 얽힌 사연은 너무나 많아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는 조선시대 영조 때 지리학자 정상기의 문헌 농표문답에도 나오는데 전쟁에 나설 경우 기르기 쉽고 빨리 자라니 겨울이 아니라면 무씨앗을 챙겨가는 게 좋다고 나옵니다. 무는 거름이나 세세한 보살핌 없이 정말 뿌리기만 해도 금방 먹을 만큼 크게 자라고 비교적 추운 계절에도 생각보다 더 잘 자라합니다. 군대가 한 달 이상 주둔한다면 군량미에 도움이 되는 작물입니다. 현대에도 재배 자체는 매우 쉬운데 오히려 그걸 캐서 운반하는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그런 정도의 작물입니다. 제갈공명도 같은 이유로 군장 품목에 20씨를 이어 다녔는데 그 이윤 즉 그 진중에서 쉽게 자라 가지고 무를 캐 먹을 때 그 아주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버리고 도망을 가도 아깝지 않는 때문에 무를 챙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는 우리 인류에게 오래전부터 좋은 먹거리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6000년 전에 이미 이집트에서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부터 먹었던 것으로 주장되며 김치 재료에 쌍벽을 이루는 배추보다가도 그 재배의 역사가 더 깊은 채소라고 합니다. 한국사에서 배추는 19세기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으나 무는 삼국시대에 이미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나쁜 마귀 할멈이 있었는데 그 주막을 운영하는 척 하면서 그 주막에 들린 손님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은 먹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사람이 말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로 변한 사람들을 높은 값으로 팔아 돈이 많이 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어떤 사람이 그 무를 먹고 그 마녀가 준 떡에 그 주술이 풀려서 사람으로 다시 환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으로 된 다음에 무를 가지고 그 주막집으로 와서 떡을 먹은 후에 무를 먹고 떡을 먹은 후에 무를 먹고 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꾸민 다음 그 마녀에게도 그 떡을 먹게 유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녀도 그 떡을 먹고 말로 변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 말로 변신했는 마녀를 장에 갖다 팔아 버리고 그리고 그 주막도 자기가 차지해서 그 복수를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무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